말랑이 커래. 오늘은 설아가 우리 집에 놀러 와서 말랑이 커래하는 날. 말랑이 거래 상사가 잘 이루어져야 할 텐데. 오키님들, 말랑이 거래가 잘 이루어질지 알려주세요. 아, 깜짝이야. 누구세요? 나는 희망요정. 희망요정? 말랑이 거래가 잘 이루어질지 걱정된다고? 네. 걱정하지 마. 이 희망요정이 미래를 보여줄게. 네? 미래를 알 수 있다고요? 우와, 엄청나다. 희망의 미래로. 얍! 우와! 지금부터 미래? 빛이야. 설아야. 말랑이 많이 가져왔지요. 오, 많다. 이렇게 많이 거래할 거야? 우선은 내가 많이 가꾸는 것 위주로 가져왔어. 그렇구나. 그래, 좋지요. 저는 이거요. 귀여운 우리 말랑이 삐약. 오, 이거 내가 갖고 싶었던 건데. 정말? 잘됐다. 오, 정말이야. 엄마랑 아트박스 놀러 갔는데 엄마한테 이거 사달라고 쫄랐는데 안 사주셨어. 그럼 당장 승인이지. 그럼 저의 거래 물품은 이거요. 삐약이 스키시 펜. 우와, 귀엽다. 말랑이 대신 이 펜을 선택했지. 딱 하나만 사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펜은 필요 없어? 응, 많이 갖고 놀았어. 그렇구나. 스키시 펜 너무 귀엽다. 그럼 전 승인이야.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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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와. 오호,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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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뭐야? 새로 미는 유행어야?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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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지? 키키키키오 미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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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기다. 다음엔 저는 이거야. 다음 저는 이거야. 우와, 초록 사과다. 나도 있어. 빨간 사과. 빨간 사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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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조금 흔하지? 빨간색은. 아니, 오히려 더 좋은데? 정말? 내 눈엔 빨간색이 더 예쁜데? 그리고 너 이것도 가져. 추인껌불 말랑이. 오, 추인껌불 말랑이? 응, 이거 느낌 진짜 되게 좋아. 이렇게 나 두 개나 줘도 돼? 응, 줘도 돼. 승인! 오, 오, 그럼 나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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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사합니다. 와, 말랑이 거래해서 갖고 싶었던 것도 갖고 덤으로 좋은 것도 얻었어. 진짜 최고다. 우와, 미래가 희망적이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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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고 있네. 네? 누구세요? 나는 절망 요정. 절망 요정. 거래 그렇게 안 돼. 넌 망할 거야. 네? 아니, 왜 그런 악담을 하시는 거죠? 왜냐니, 앞이 뻔히 보이니까 그렇지. 너는 분명 망할 거야. 어? 무서워. 어? 아! 이제부터 시작된다. 너의 절망적인 미래. 야오, 미키. 뭐야, 박세인? 너 말랑이 거래하기로 했다며? 어, 그런데 설아랑 하기로 했는데. 아, 걔 방금 여기 앞에서 만났는데 걔 못 온대. 뭐? 비키야,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갑자기 엄마가 집에 오래. 미안. 오, 진짜 카톡이 있었네, 설아한테. 응? 아. 그러니까 나랑 거래해. 너랑? 저는 이거요. 이거? 왜? 왜? 이거 뭐야? 똥 아니야? 똥이지, 똥. 이 안에 흙 들어있어. 너무 웃겨. 시작부터 똥을 내민다니 너무 최악이군. 빨리빨리 거래. 아, 나 참 싫어. 거래하기 싫어.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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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 거절. 그럼 안 내면 진다. 뭐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하. 졌으니까 이번 판은 무조건 승인해야 돼.
그런 게 어딨어. 갑자기 가위바위보 하냐? 몰라? 이거 말랑이 놀이잖아. 그런 것도 있었어? 그런 거 없지 바보야. 아 이상한 놀이네. 이거나 거래하실 거 있나요? 이거? 아 진짜 저 똥을 자꾸. 그럼 이거요. 두리안. 어 두리안? 그럼 저도 계란말랑이 하나 더 내고요. 저 계란말랑이?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아 아니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다. 더 추가하지 마라. 아 진짜 낼 거 없는데 다 좋은 건데 이거. 아 진짜. 아 내 귀여운 돼지인데. 승인. 바보 같은 오리끼. 저 계란말랑이 터졌다. 아 진짜 무조건 승인하는 롤이 뭐야. 참 무서운 규칙이 있네. 승인. 승인. 아 정말. 어우 짜증나. 어우 똥이랑 계란이야. 똥은 만지기도 싫어. 냄새 날 것 같은데. 아 이 계란은 뭐야. 아, 아 뭐야 이 계란 말랑이 터진 거잖아. 망가진 거 거래했어? 너가 손으로 터트렸나 보지? 어딜 사기범으로 몰아? 야 한 번 만졌는데 터지는 게 말이 되냐? 손이 선인장인 거 보지? 난 간다. 거래 수고. 야 박세희 너 어디 가? 사기 거래해놓고 내 거 돌려내. 너가 거래한 게 바보지? 그러니까 잘 보고 거래했어야지. 박세희 너. 최악이야. 뭐야? 절망 요정 어디 갔어? 어? 아 진짜 절망 요정 말대로 절망적이 되면 안 되는데. 어? 곧 서러울 시간이다. 과연 오키님들 제 미래는 희망일까요? 절망일까요? 지금 영상을 멈추고 제 미래를 맞춰보세요. 희망일지 절망일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댓글로 맞춰보세요. 제 미래는. 어? 이거 왔다.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과연 희망일지 절망일지. 비키야! 아 희망이다! 선아야! 말랑이 많이 가져왔지요. 와 선아야 와줘서 고마워. 좋아 오늘도 신나게 희망 절망 챌린지 대 성공. 수제 오뚜기 이따가 설아오면 줘야지. 왜냐하면 설아가 컬러 프린트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만들어 주려고요. 아 좋아하겠지? 키키키 귀여워 미키. 진짜 오뚜기. 뭐하냐? 너 이제 편의점 갔다 오려고 잠깐. 편의점 내 거 뭐 사주게? 뭐가 이쁘다고 사줘? 아 왜 누나가 설날 때 나보다 세뱃돈 훨씬 더 많이 받았잖아. 야 중학생 되면 돈 쓸 일 많아. 나도 많아. 갔다 온다. 곰돌이 젤리 사와줘. 수박 수박 이야이야이야. 사와 사와 이야이야이야. 꼭 사와줘 곰돌이 젤리. 안 사오면 나쁘쌍. 아, 아, 네 죄송합니다. 어? 저기 뭐야? 어떡해? 오, 어뚝, 어뚝, 수제 오뚜기. 과연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오, 오, 레몬 팝핑 캔디. 좋죠? 이 중에 누구 당첨할까요? 설아 누나? 제발. 제발. 어, 어, 설아 누나. 으아. 와, 나는 럭키보이. 야 곰돌이 젤리 사왔다. 벌써 왔어? 어 이거 뭐야? 내가 만든 오뚜기잖아. 야 살아오면 줄라 그랬는데 왜 너가 뜯냐고. 아 그게 있길래. 남의 거 뜯어놓고 메론까지 해? 으악 너 어? 사라졌어. 혹시 나도? 우와 여기 천국이다. 어? 오랜만에 천국 급식? 우와 오랜만에 너무 맛있겠잖아.
이거는 요즘 핫한 소랑이 치킨? 광고 아니고 신제품!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치킨은 닭다리. 오케이! 오! 간장 치킨인데 엄청 달콤하고 엄청 맛있어! 살짝 매콤한데? 이렇게 조금 매울 땐 달콤한 걸 먹어줘야 돼. 샤인머스켓 젤리! 모양도 그렇고 샤인머스켓처럼 생겨가지고 진짜 샤인머스켓 먹는 것 같아. 같을 것 같아. 오, 향기 좋아. 샤인머스켓 진짜 맛있잖아. 샤인머스켓이 맛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뭐야? 이렇게 먹는 거 아닌데. 아, 근데 이번에 이건 실패했고. 다시. 하나, 둘, 셋. 고. 됐다. 오! 엄청 탱글탱글 맛있을 것 같아. 먹어보겠습니다. 단 거 먹었으니까 치킨 한 입 더 먹고. 키키키키오, 미키. 이번엔 닭 날개. 오, 맛있겠다. 단짠. 좋지요. 치즈 스틱이랑 감튀 같이 먹기. 오, 엄청 길다. 근데 여기다가 감자튀김 두 개랑 합체하고. 합체!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겠지? 키키키키오, 미키. 근데 나는 케첩을 찍어 먹을 거지. 오, 이렇게 같이 먹는다면 얼마나 맛있을지 먹어보겠습니다. 무조건 합체해서 먹어야 돼. 왜냐면 너무 맛있거든. 와, 오늘 포도 파티네. 칠성사이다 포도 맛이야. 오. 전국급식 진짜 최고다! 오리온! 야, 무시워! 누나를 너무 괴롭혔어. 네,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보내주세요! 저번에도 세인이한테 귤 짜는 장난쳤지? 아, 그것도 보셨어요? 아니, 저 진짜 그건 정말 몰랐어요. 지옥급식으로 가라! 으아! 으아! 여기가 지옥급식? 어? 뭐야 이건? 우리야? 네? 치킨이라고요? 말도 안 돼요. 오키님들 이 돌같이 생긴 게 치킨이래요. 궁금하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내 이빨이 혹시 나가는 거 아니야? 그냥 치킨인데? 검정색이라서 식욕이 떨어지는 비주얼이야. 그렇지만 눈 감고 먹으면 영락 없는 치킨이지. 볼래? 치킨. 으아! 뭐야? 매운 불닭이잖아? 불닭 도전? 아, 눈 매워. 오키님들, 불닭 먹을 수 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저 못 먹는데. 이 뭐야? 나 또? 이거 싫어임? 아, 너무 매운데. 나 또! 와! 아, 너무 매우니까 먹어보겠습니다! 만약 이게 달콤했다면 털실 사탕처럼 됐을 텐데. 이렇게 해서 먹는 거 맛은 어떨지? 오케이인데 저 이거 먹고 죽으면 그래도 저는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저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세요! 지옥 글씨! 음료수 빨리 음료수! 이건 또 뭐예요? 네? 홍초라고요? 식초? 오늘은 발효된 걸 많이 먹네요.
아, 지옥팔자야. 옆에 있는 과자라도 먹어야지. 어? 이게 뭐야? 고추 참치 감자찜? 왜? 고추 참치 맛이래.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스윙칩 맛. 맛이 은근히 괜찮습니다. 어? 이건 뭐예요? 어? 이건 더 심해. 구운 대파야. 구운 대파. 어른들이 좋아하는 맛. 어? 이거 어른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다. 우리 할머니가 이걸 좋아했는데. 나는 이게 맛은 괜찮은데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식감이 너무 물렁하고 이상해. 색깔이랑. 어, 저 물 주세요. 물. 아,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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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아, 아, 아. 아, 그 뭐야? 아, 쌍화탕? 뭐 어른들이 감기 걸렸을 때 먹는 거 아닙니까? 그 냄새. 지역구식 진짜 최악이야. 어, 이건 뭐지? 너무 귀여워. 풍선 부는 건가 봐요. 우와. 여기 호랑이 머리를 열면 우와. 오. 풍선이랑 사탕 들어있어. 우와 맛있겠다. 어, 이거 개구리알 같아. 개구리알. 새콤해. 무슨 색깔 이거 풍선 부지? 핑크색. 뚜껑 닫고 뚜껑 닫고. 오오오. 뭐해? 이거 이렇게 해서 휘 날려버리게 해볼게. 하나 둘 셋. 오 날았어. 어? 이건 오리온이 먹고 싶어했던 젤리인데? 오리온! 어디 잘 있니? 집에서 만나면 젤리 줄게! 정말 오늘은 포도 파티다! 어, 귀여워! 먹어보겠습니다! 핫! 이렇게 먹는 거죠. 하나, 둘, 아! 아! 이렇게! 난리 났어. 오비키즘에 방송국이 왔대. 방송국. 나도 TV 나올 거야. TV 나올 거라고. 뿌. 어, 안녕.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아저씨는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어, 맞아. 그때 기억하니? 그럼요. 근데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죠? 어, 맞아. 이번에 영재 발굴팀으로 프로그램 옮겼어. 아, 그렇구나. 근데 하강동님은 왜 하강동님이세요? 하하하. 웃을 때 수염이 하트 모양이어서 하트 감독 하강동. 아하, 이름이 되게 사랑스러운 거였네. 저 준비 다 됐습니다. 어, 그래. 자, 인터뷰 준비. 안녕하세요, 뿌. 오뿌? 양갈래 누나? 어, 촬영 아직 시작 안 했죠? 이제 슛 들어갑니다. 아, 준비. 휴, 다행이다. 자, 슛 들어갑니다. 슛. 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저는 방구를 자유자재롭게 할 수 있는 오리온입니다. 방구 빵빵 빵빵 빵빵. 잠깐. 허. 뒤에 친구 나오자. 네. 치사도 뿌. 이따 인터뷰할 기회 줄게. 네! 저 인터뷰 잘해요! 아, 시청자 뿌! 다시 갑니다! 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저는 방구를 자유자재롭게 할 수 있는 오리온입니다! 방구방구 뿡뿡! 방구방구 뿡뿡! 오, 굉장히 신기한데요? 어떻게 그렇게 아무 때나 방구를 낄 수 있는지가 사실 말로만 들으면 이게 믿기지가 않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는 개인기가 있으세요? 저는 발차기를 하면서 방구를 낄 수 있습니다. 오호, 발차기를 하면서 방구?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드리죠. 태권! 방구! 뿡! 뿡! 찢어졌네. 아하하! 아, 바지가
오, 이거 재밌는데 바지가 터진 이유가 방구 때문인지 발차기 때문인지 모르겠어. 어, 그치? 아하하, 괜찮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방구 뿜빵! 방구 뿜뿜! 아하하하, 아 너무 웃겨 눈물 나. 또 할 수 있는 개인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 보시면 놀랄 텐데. 오, 네, 어떤 거죠? 방구로 공중부양을 할 수 있습니다. 공중부양이 가능하다고? 어떻게 그게 응? 가능하지? 잘 보세요. 방구방구! 빵빵! 방구방구! 빵빵! 와, 진짜 공중부양이 가능하더라? 아, 저렇게도 할 수 있어. 아, 너무 웃겨, 너무 웃겨. 키키키키오비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귀엽고 깜찍한 양갈래입니다. 뿌. 아, 네, 갈래. 갈래랑 리온이랑 무슨 사이지? 오리온이랑요? 아, 저는 오리온 누나의 친구입니다. 뿌. 리온이 누나의 친구? 너무 나은 말 아닌가 이거? 아닙니다. 저도 같이 재밌게 논 적 많아요. 남이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세요? 뿌. 아하, 그렇구나. 아. 리온이가 저한테 방금 뿡뿡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그 냄새가 아주 뽀얗하다고요. 그 냄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 그래. 그래서요, 뿌뿌 뿌뿌. 어머머머, 우리 리온이가 텔레비에 나왔다고? 세상에. 에헤헤.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된다. 어머, 웬일이야? 보자. 와, 기대된다. 텔레비에 내가 나온다. 텔레비에 내가 나온다. 오, 한다 한다. 영재 발굴 팀. 오늘은 방구를 자유자재로 끼울 수 있는 영재를 만나봤다. 바로 이 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방구를 자유자재로 끼울 수 있는 오리온입니다. 방구방구 뿡뿡 방구방구 뿡뿡. 올해 초등학교 5학년 어린 나이지만 방구를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다는데 실로 엄청난 능력이네요. 태권! 아! 방구방구 뿡뿡! 어? 그거 발차기 때문이에요? 아, 방구 좋네. 때문이에요?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괜찮아요? 방구로 점프 점프도 할 수 있다는데. 방구방구 빵빵! 빵빵구 빵빵! 공중부양까지 가능한 영재의 실력은 실로 엄청나다! 있잖아요, 걔가 방구방구 뿡뿡을 하루에도 몇 번이나 얘기하는 줄 알아요? 100번도 더 넘게 말해요. 그리고 개개개! 이건 몇 번이나 얘기하는 줄 알아요? 268번도 더 넘게 말해요. 진짜예요, 제가 세봤어요. 뿌!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는 뿌를 몇 번이나 하는 줄 알아? 너는 뿌를 187번이나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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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영재 발굴팀은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뭐야 저게? 방구 끼는 걸로 나간 거야? 응! 캐캐캐! 아우 진짜! 야, 너 화면 빨리 잘 받는다. 그래, 나 좀 멋있었어. 응, 근데 저날 양갈래는 왜 온 거지? TV에 나오고 싶대잖아. 엄마가 저 마음을 알지. 에헤, 나 TV에 나왔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TV 출연하기 대성공! 아, 들어오시. 안녕하세요. 나갔네. 아무도 안 들어오네. 오늘 제가 이거 라이브를 킨 이유는 뭐냐면요, 뿌. 오늘 엄청난 일이 있었거든요, 뿌. 제가 방송에 나와요, 뿌. 진짜 완전 대박, 그치? 이번에 오늘 방송이 나올 건데요.
잠깐 밥 못해요. 방송이 나올 건데 언제 나오냐면 5시 55분 오마이비키. 틀면 거기에 영재 발굴 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작가님이랑 PD님이랑 제가 말을 했는데요. 나중에 뿌 하는 걸로 그걸로도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나중에 뿌 하는 걸로 제가 주인공으로 나오게 되면 꼭 봐주세요. 알겠죠? 뿌! 비키야. 당신은 희망요정? 짜잔! 새해 선물! 우와, 새해 선물이요? 이게 뭐예요? 캘리그라피 펜! 우와, 캘리 펜! 요즘 이거 유행인데! 감사합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고 실천하렴? 그럼 희망적인 일들만 벌어질 거야. 안 그래도 다이어리 쓰려고 했는데! 우와,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너무... 자다 일어나서... 졸려요. 새해부터는 일찍 일어나야지. 나 오늘부터 다이어리 꾸미기로 했지? 예쁘다. 어? 뭐지 이건? 희망요정의 선물? 그럼 이게 꿈이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이었어? 오, 한번 써봐야지. 오, 글씨 써봐야지. 2020... 오, 잘 써진다. 오, 신기하다. 목표. 오, 느낌표. 오, 나 글씨 진짜 못 쓰는데 잘 써진다. 아니야, 캘리그라피 할 때는 글씨 못 써도 된다 그랬어. 나만의 독특한 패턴만 있으면 된다 그랬어. 맞지? 목표 1은 다이어트. 다이어트 힘들어요. 목표 두 번째는 시험 평균 80점? 아, 가능? 어머, 아니, 불가능이라고? 근데 지금 이거 나한테 대답한 거야? 뭐야, 이거 마술펜. 나한테 지금 대답한 거야? 잠깐만, 그럼 75는 가능? 그럼 75점은 가능? 75점은 싹 가능? 그래, 75점, 속 편하게 75점. 80은 너무했지. 고마워. 그래, 80은 너무 내가 힘들 것 같아. 할 수 있는 만큼만 목표를 세우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야. 근데 그럼 이것도 응? 할 수 있나? 너 이것도 알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는? 어떻게 알았지? 진짜 다 알고 있나봐. 그럼 너 혹시 이런 것도 알아? 너는 반장이가 나 좋아하는 것 같아? 뭐야? 안 좋아한다는 거야 뭐야? 안녕하세요. 남반장이다. 야, 뭐하냐? 왜 갑자기 와서 난리냐고. 괜히 화를 내. 야, 내가 보여주기로 했던 그 슬라임 있지? 아, 부엌으로 가봐. 짠! 너무 귀여운 말랑이 슬라임. 오, 이게 보여준다는 그 슬라임? 안에 뭐가 들어있다. 이 안을 열어보면 오, 말랑이 같은 게 들어있어. 우와, 말랑말랑 너무 귀여워. 이제 이 슬라임이랑 같이 섞어보기. 꾹꾹이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꺼내준 다음에 오, 슬라임. 이 안에 넣어볼게. 양념장을 쌉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서 안녕! 내 입을 덮어줄게. 오! 오, 신기해. 안녕! 여기 덮어주고
안녕. 여기다 보주고. 우와. 오. 잘 붙었으면 좋겠다. 오오오. 신기하다. 바풍 다시 도전. 바풍. 오. 바풍. 야. 오. 근데 소리 좋지? 소리 좋지. 아, 귀여워. 바풍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바풍. 야. 오, 엄청 커, 엄청 커. 오, 바풍, 바풍, 바풍. 바풍. 오. 오케이. 한번 만져볼까? 야, 내가 빌려줬던 그 노트 달라고. 어, 아, 그거 내 방 책상 위에 있어. 그래, 잘 받아 적었냐? 뭐냐?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좀 그만 자라고. 치, 한번 빌려주고 되게 생색내네. 안녕하세요. 어, 죽겠네. 아, 어, 이건 뭐야? 노바키 체리 되게 좋아하네. 2022년 목표 다이어트. 아, 맨날 다이어트 한다면서 치킨 먹으면서. 어? 아, 맞다. 근데 나 다이어리 책상 위에 있는데? 설마 남반장 본 거 아니겠지? 아우, 바보! 어, 깜짝이야. 야, 노트 찾았냐? 바로 있던데? 어, 잘 찾았네. 응? 왜? 아니, 뭐 찾았나 해서 안 나오길래. 아. 키키키키 키오비키. 아까 남반장이 내 거 본 거 아니야? 아, 그럼 안 되는데. 물어보면 되잖아. 남반장이 내 다이어리 봤어? 아, 어떻게 봤네. 아, 어떻게. 아. 체리 되게 좋아하네. 2022년 목표 다이어트. 아, 맨날 다이어트 한다면서 치킨 먹으면서. 어? 아, 아무것도 안 썼구만. 애가 계획이 아직 아무것도 없어. 계획을 세워야지. 아, 깜짝이야. 키키키키오비키. 수제 오징어 게임 오뜨기. 하하, 뿌. 수제 오징어 게임 오뜨기 만들어봤지, 뿌. 멋지지? 오, 멋지다. 뒷모습은 이런 모습, 뿌. 게임에 참가하시겠습니까? 한다고, 뿌. 오키님들, 게임 참가하면 안 돼, 안 돼. 뜯어보겠어, 뿌. 오, 위에 어떤 사탕이 들어있을지. 오, 이거 무시무시한 비달 사탕? 이거 그거잖아. 먹으면 엄청 셔가지고 혓바닥이 날아가는 그 신사탕이잖아. 보기만 해도 너무 셔서 침이 고여. 이거 먹을 수 있는 사람? 저야! 도전. 먹어보겠습니다. 레어템 영이 나왔다. 영이 뿌. 영이 완전 레전드인데 이게 레어템인 이유는 보세요. 여기 보면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보면 총 4개의 오뚜기가 있는데 여기 25%의 확률로 영이가 들어있어요. 나머지는 다 관리자란 말이에요. 영이의 체크하트. 나 오늘 운이 너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로또 살까? 응, 운 다 썼어. 오이씨. 모두에게 이거 정말 갑작스럽겠지만 너무 귀여워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공격하냐 뿌?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나도 만들래. 개개개. 알려줄까 뿌? 그럼 오징어 게임 오뚜기 만들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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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자, 여기 도안했지? 이걸 자른 다음 나 세모 잘라. 저번에 오바키 누나가 오마이비키 오뚜기 만든 거랑 똑같지? 응, 그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면 돼, 뿌. 오키님들, 가위 사용할 때 조심조심, 알죠, 뿌? 이 밑에 받침을 반지처럼 링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뿌! 클레이를 띄어서 동그랗게 만든 다음 클레이를 반지 안에 넣어주기. 그래서 오뚝오뚝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뚝이 뒤로 뒤집어서 야! 양면 테이프를 붙인 다음 클레이에 붙여주기. 뒤집어서 또 클레이에 붙여주기. 짠! 머리 쪽에 스카치 테이프를 조금 잘라서 붙여주기. 얍! 오뚜기 완성! 어, 좋아. 나도 동그라미 완성했어. 잘했어. 그런 다음에 이제는 포장지를 만들어줄 건데 겉포장지 잘라주기. 뒤로 뒤집어서 이 부분에 표출해주기. 그런 다음 붙여주기. 짠! 다 붙였으면 체크리스트랑 접어서 넣어주기. 오, 넣어주고 위에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사탕을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이 비는 공간 있죠? 여기다가 풀칠을 해준 다음에 닫아줍니다. 뿌! 완성! 뿌! 완성! 캐캐캐! 잘했습니다. 와와! 오겜 초콜릿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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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비키잖아? 야! 너네 뭐하냐? 우리 오징어 게임 수제 오뚜기 만들고 있었어. 캐캐캐! 오징어 게임 수제 오뚜기? 와! 나도 오징어 게임 초콜릿 있는데. 어? 그거 뭐야? 오징어 게임 초콜릿이라고? 어! 신기하지? 초콜릿 뜯기 놀이 하면 재밌지요! 캐캐캐! 오비키! 저거 재밌겠다. 야! 내가 이 수제 오뚜기 줄 테니까 나랑 바꾸자, 초콜릿이랑. 뭘? 그래, 그러자. 나도 줄게, 바꾸자. 그래, 바꿔, 바꿔. 오, 예스. 그럼 나 오뚜기 두 개. 오징어 게임 초콜릿.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과연 어떤 모양일지? 이런 모양이지요. 안에는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안에는 이렇게 생겼지. 우와. 오. 냄새 좋아. 과연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오징어 게임 초콜릿 도전하시겠습니까? 나는 세모로 한다. 한다. 간단할 것 같은데. 봤지? 오. 성공 뿌. 나도 이 모양으로 해본다. 개개개. 별 모양. 오! 의외로 쉬워. 캐캐캐. 아, 애매하게 성공. 오, 나 제일 어려운 걸로 해본다. 우산 모양. 과연 성공할 것인지. 이왕 하는 거 제일 어려운 걸로. 오, 이거 진짜. 여기까지 했는데. 다시 해. 여기만 여기만 뜯으면 돼. 너무 맛있다 뿌. 맞아, 화이트 초콜릿 입에서 살살 녹아. 맛있다 깨깨깨. 맛있다 맛있다. 나 뜯어본다. 그래, 뜯어봐라. 과연 안에 뭐가 들었을지. 오. 응? 오! 비달사탕! 이 수제 오뚜기를 가지려면 비달사탕을 통과해야 한다.
으악! 엄청 쳐서 몸이 저릿저릿해지는 비대사탕! 흥! 하수군! 나는 통과했는데 뿌! 양갈래가 통과했다면 절대 지을 수 없지. 간다! 나도 통과할 수 있다고! 비대사탕! 너무 귀여워서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동생을 잘못 키운 제 탓입니다. 빵 먹어 뿡뿡! 빵 먹어 뿡뿡! 자, 그래서 미리 말랑이들을 얼려놨습니다. 너무 꽝꽝 얼리지는 않았고요. 일부러 스무디처럼 아차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메모리 폼처럼 기억하는 애가 아닌데 스무디 같은 느낌? 요것도 얼려봤고 요거 어떤지 궁금해서. 다음에 당근당근 이야이야이야도 올려봤고 겐치로 이게 제일 느낌이 좋아. 우와 우와. 얼린 말랑이들을 다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기대돼 기대 기대. 이게 제일 느낌이 좋거든요. 요거 요거를 한번. 오 이거 진짜 느낌 좋은데. 메모리폰 같아. 딱 기억하잖아. 요거 한번 뜯어볼게요. 오 싫어. 아니야 안녕. 우와 우와 아이스크림 같아. 스무디 아이스크림. 아, 어, 이거 샤베트 아이스크림. 오, 우와! 대박이다. 이거, 우와! 샤베트 아이스크림인데? 찰떡 아이스 같은 거? 와우! 와, 예뻐, 심지어. 되게 시큼, 새콤한 샤베트 아이스크림 먹는 기분일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근데 먹으면 절대 안 되지. 오, 맛있어 보인다. 근데 이거 먹으면 안 됨. 먹는 거 알림 절대 안 됨! 다음은 어 환자가 위급합니다. 수술해야 돼요. 어 환자 쳐다보면서 못하겠으니까 등을 어 죄송합니다 환자님. 정말 위급한 환자입니다. 오 우와 오 귤말랑이랑 비슷하다. 오 이렇게 얼었어요. 보이죠? 완전 꽝꽝 얼었어. 물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건 이렇게 얼었어. 개구리알 터트려볼까요? 개구리알은 터집니다. 쉽게. 귤말랑이 얼려서 잘라본 거랑 똑같다. 캐캐캐. 근데 나 이거 해줘. 이거 터트려줘. 그리고 요거 한번 터트려 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 얼어봐야 제 생각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역시나 말랑거리고요. 이거는 뭐 그냥 데코레이션용으로 예쁘게 쓰면 될 것 같아. 찌오. 그 다음에 요거 이거 지금 안에 슬머시처럼 살짝 얼었거든요? 한번 터뜨려볼게요. 어떡해? 어떡해? 으악! 오! 우와! 오 이렇게 얼었다니까? 슬러시같이 슬러시! 오오오 완전 슬러시 색깔. 약간 뭐 얼린 거 같냐면 파워에이드 같은 거 얼린 거 같아. 파워에이드에 파란색 물감 섞은 거보다 좀 더 진한 것 같아. 대망의 하이라이트 이 예쁜 파스텔 터트려 보겠습니다. 안녕. 오 근데 이 친구도 얼어봤자 그냥 예쁘게 데코레이션 해주는 정도? 오 짠 이렇게 다 뜯어봤는데요. 이거를 이제 녹기 전에 슬라임을 만들 건데 이 슬라임 베이스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라임 베이스를 부어줄게요. 오 이게 녹기 전에 슈.
쭉 노로로 노로로로로로 슬라임이 되어라. 다 합체되어라. 우와, 어떻게 될까? 궁금해 궁금해 캐기게. 오, 엄청 많이 나. 이렇게 슬라임 만들어 본 사람 재밌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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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 위에 슬라임을 얹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슬라임? 이제 섞어볼 거예요. 오, 핑크부터다. 핑크가 좋으니까. 우와 우와, 오 차가워. 아이스크림 같아. 철판 아이스크림. 이걸로 철판 아이스크림 해도 되겠다 솔직히 말하면. 그 다음에 개구리 알말랑이. 오 맛있는 오렌지 토핑이 들어갑니다. 이렇게만 섞으면 예쁜데. 파란색 슬러시까지 같이 섞어주면 어떻게 될지. 물이 많은데요. 그 다음에 예쁜 토핑들까지 얹어주면 와우. 섞어봤습니다. 어 차가. 철판 아이스크림 만들 때 쓰는 그거가 있으면 좋겠다. 제가 철판 아이스크림 이거를 가졌어요. 주걱을 이걸로 해보면 우와 제 슬라임이 지금 완전히 얼었어. 네 손님 맛있는 거 해드릴까요? 뭐가 먹고 싶으세요? 딸기 샤베트요. 아 딸기 샤베트요? 네 딸기 샤베트요 넣고요. 파워에이드요. 아 파워에이드요? 네 파워에이드 넣고요. 또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오렌지도 넣어주세요. 아 오렌지요? 네 오렌지. 오렌지도 넣고요. 오렌지 토핑 또 다른 거 필요 없으세요? 초코볼 넣어주세요. 초코볼이요? 네 컬러 초코볼 넣겠습니다. 네 예쁘지 않아요? 색깔이? 아이스크림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오 슬라임. 우와 색깔이 묘하게 예뻐. 이게 무슨 일이지? 우와 바품 가능? 바품 불가능. 이게 슬라임에 얼리니까 이런 느낌. 약간 떡 같아. 떡 떡. 오 쩔려 쩔려. 오 쩔려. 약간 철판 아이스크림 좀 해볼까요? 철판 아이스크림. 네 맛있게 롤업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깄습니다. 드세요. 또 반 접고 또 반 접고 또 반 접고. 네 이걸 또 뭐 할 수 있을까? 동그랗게 만들기. 하트 모양 만들기. 반으로 가르기. 오 이게 엄청 느낌이 좋은 게 떡처럼 이렇게 가르기가 좋아. 오 그다음에 한번 집어서 늘려볼게. 오 차가워. 이거는 엄청난 용암 손이 와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말랑이가 얼어있거든. 차갑다 깨깨깨. 오오 색깔은 예뻐. 어떻게 이렇게 예쁜 색깔이 나왔지? 와 운이 좋다 깨깨깨. 오미키 어 느낌은 그냥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차가워가지고. 근데 철판 아이스크림 같아서 너무 재밌지요. 그 다음에 살짝 이걸 숨겨볼까? 숨기면 안 보이지. 보이지. 우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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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 예쁜 아이스크림 같다고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절대 안 돼. 먹으면 절대 절대 안 돼. 와 제가 여러분 궁금증 풀어드렸죠? 재밌다 키키키키키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얼린 말랑이로 슬라임 만들기 대성공. 근데 누나 엄마 오면 이거 걸리면 우리 끝장이야. 어? 엄마 오면 우리 큰일 나겠다. 완전 죽어. 엄마다. 야 죽었다.